지난 8월 4일부터 한산대첩축제가 시장에 있겠는데 8월 9일, 10일 예정된 행사는 태풍으로 인해가지고 취소가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평양 시민들께서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시고 오늘 저녁 그리고 내일 행사가 제대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태풍이 그대 지역으로 상륙을 하였지만 통영에는 아무런 피해가 없이 지나가게 되었고 마치 오늘 한산대첩 대형 행사와 내일 시민대동제가 예정대로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행이라고 생각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한산대첩축제는 우리 통영의 역사적 위상을 알리는 계기 그리고 유순실 장군님의 호국정신을 되살리는 기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참여하는 소통과 대동의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보셨던 해상 프레이드에도 90여 척의 선박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는 해경 함정 9척을 제외한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선박들이 우리 통영의 어업인들께서 조종하는 어선입니다. 그렇게 줄을 잘 맞춰 프레이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그분들이 우리 통영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그 생업을 포기하시면서까지 참여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대동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처럼 맞이한 제62회 한산대첩축제가 우리 통영 시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소개되었던 우리 김하식 경기도 이천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이 기간 중에 통영을 의정연수 형태로 방문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축제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십시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사전에 1분 스피치입니다. 약속했다. 미래 100년의 도시 우리 통영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천영기 우리 통영시장님의 인사 말씀을 청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통영시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통영 시민 여러분 그리고 통영을 방문해 주신 우리 관광객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431년 전 한산대첩 제전 그 광경으로 광경을 보기 위해서 431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잘 보시고 그때 당시의 이순신 장군의 사기죄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함성과 박수를 많이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 이순신 장군의 그 승리의 기운을 받아가실 것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멀리서 오신 이천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드리고 오늘
무엇보다도 동영 대경에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동영 대경 사장님과 대경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동영의 제안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동영 경찰서장님 그리고 통영 소방서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편안한 그런 저녁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